그건 말도 안 되는 편성국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. 그 녹음에 내 음성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, 게다가 편성국은 정현태 씨 살인 혐의로 이미 정현태 씨 가족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. 그럼 가족들이 쫓고 있는 사람과 왜 대포폰으로 연락을 한 겁니까? 그리고 대포폰 수발신 기지국 위치는 왜 조작하라고 한 거고요? 내 전화가 도청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? 어젯밤 인터넷 글엔 편성국이 녹취만 있었지 전화 통화는 없었는데. 오늘 아침 경찰서로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 남현석 씨, 바른 대로 말하세요. 정현태 씨 살인을 교사한 게 맞죠? 그리고 편성국 씨는 어디로 빼돌렸습니까? 예, 예. 예, 감사합니다. 뭐래? 조사는 잘 되고 있대? 계속해서 편성국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우기고 있나 봐. 그러면서도 대포폰 위치를 조작한 이유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대. 아빠를 살인교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대포폰 사용자가 남회장이라는 게 밝혀진 이상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거야. 게다가 우리가 경찰서장과 증거를 조작하려는 정황까지 밝혀낸 이상 경찰서장도 남회장 쉽게 도와줄 수 없을 거고요. 네. 남회장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. 나도 몰라. 한 변호사가 갔으니까 연락이 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어. 아 근데 엄마는 아버지 소식 어떻게 한 거야? 아까 김 비서가 아주버님 아버님 병원에 모시다 준다고 왔는데 그때 통화하는 거 들었어. 근데 네 아빠 괜찮은 거지? 그치? 아 그래. 인터넷에 올라온 걸 보고 아침에 엄마가 아버지한테 물었을 때도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셨잖아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. 어? 김지선은 조심 좀 하지. 아니 근데 대체 경찰은 무슨 생각으로 그 장난스러운 인터넷 글 하나로 아버지를 잡아간 거야? 유진 씨, 만약에 그 글이 진짜면 어떨 것 같아? 그럼 우리 집안은 물론이고 회사도 풍비박산 나는 거지. 근데 예라야, 그 글이 진짜면이라니? 너 설마 그 녹취가 진짜라고 믿는 거야? 만약이랬잖아. 아버님 말대로 아버님이 범인이 아니라면 금방 조사받고 풀려나시겠지.